팟퀴즈 풀고 나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4, 124쪽. 자, 어휘파트의 팝퀴즈고요.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면 하이라이트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뭐길래? Ice, Frozen, Winter, Snowstorm. 전부 뭐와 관련 있는 것들? 겨울, 계절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죠. 뭐야? 잠깐만요. 으쌰. 하이라이트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등장한 건 대아파트에서 그 뭐 MBN 스포츠였나요? 11시 이후부터 오후 11시 이후부터는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하이라이트 등장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I will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그래서 take 이러면 되겠죠. take part in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오케이, 생각해 주시고요. All festivals take place during spring. 많은 축제가 take place 한다. during spring. 봄철에. take place 뭐 하다? 개최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take place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말씀드렸죠. 자, take part i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join in. join 또는 join in. 또 participate in 있었죠.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join 또는 join in. I will join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I will participate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이고요. 그 다음에 take place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가르쳐 줬는데요. 뭐가 있었나요? A lot of festivals happen. 또 occur. 또 are held. 여기 hold를 쓰면 어떡합니까? 축제가 개최를 합니까? 개최됩니까? 이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 했죠. A lot of festivals are held during spring. 그래서 hold 하고 take part, take place 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했습니다. hold, hold 하고 take place 하고 뭐가 다른지. hold는 개최하다라는 타동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take place는 개최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의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을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hurt 같은 녀석들은 특이하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동사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rent of your father or mother, 그러니까 grandparent겠죠. grandparent라고 뭐 여긴 단어니까 단수형으로 써야 되겠고요. 너의 아빠 또는 엄마의 parent, 부모는 grandparent,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turned into ice because the weather is very cold. 날씨가 매우 추워서. 오케이, 여기 turned가 사용된 걸로 봐서 여기에 답이 되어야 할 녀석, 답에 들어가야 될 녀석의 품사는 뭐라 해야 되겠다? 형용사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frozen이겠죠. frozen은 얼리다, 얼다 라는 뜻을 가진 freeze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세 번째 freeze, 과거형은 froze였고요. 그 다음에 pp형이 frozen이니까 freeze 같은 경우에도 자동사의 의미와 타동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freeze가 무슨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된단 말이죠. 얼려지다. 뭘까 어렵게 얘기합니까? 얼다라 그러면 되죠. 얼다, 그 다음에 얼리다, 무엇 무엇을 얼리다 라는 뜻일 땐 타동사겠고요. 얼다 라는 뜻일 땐 자동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아파트에도 우리가 뭘 했었는지 관심 있는 건 말하기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be interested in을 사용된다는 거였고요. 그 외에도 be fascinated by 라든지 그 다음에 interest가 관심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I have much interest in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었던 녀석이고요.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Are your brother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뭐 이거는 뭐 굳이 할 게 없죠. Your brother 안 만기려봤자 힌데 여기 도대체 R가 왜 있냐라는 거죠.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playing computer games? 너의 남자 형제는 컴퓨터 게임 하는데 관심 있냐? No, he isn't interested in it. 그는 거기에 관심 없어. He is interested in reading comic books. 그는 만화책 읽는 것에 관심 있다. 오케이, 여기에 만화책을 읽다를 읽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전치사 목적어 자리니까 to 부정사, to read는 불가능하고 동명사 형태로써 와야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건 여러 번 뭐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how about 같은 경우에 권유나 또는 요청하는 표현에서 how about 뭐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할 때 뭐 why don't we meet at 5 아 meet at 9 하고 같은 표현이 shall we meet at 9 하고 같은 표현이 how about meeting at 9 해서 about이 전치사니까 그 뒤에 오는 meet라는 동사는 meeting이라는 동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다음 대화의 두 번째는 빈도 묶고답이니까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를 사용하고 현재 시제로서 뭔가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빈도 대답할 때 하루에 세 번 해볼까요? 하루에 세 번.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은 이런 느낌이니까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every day를 쓴다 했고요. 3일에 한 번씩이란 표현이 every three days라 했었죠. 빈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이외에도 빈도를 물어볼 때 빈도 부사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always, sometimes 이런 것들도 빈도를 묻고 답할 때 대답으로 쓰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뭐 how often이네요.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얼마나 자주 너는 양치질을 하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정석대로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빈도 묻고 답하기 listen and speak to 빈칸 채우고 빈칸 채우면서 끊어읽기 하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상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일단 걸이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봐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그래서 남자 이름이 제임스고요. 제임스야,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I don't like sports much. 나는 스포츠는 많이 좋아하진 않아.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난 가끔씩 수영하러 가곤 해.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니?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그랬더니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 I only go swimming.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되게 안 가네. Once a month 하면 되겠죠. 진짜 스포츠 안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형광펜 칠할 것은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미 1학년 때 만나본 적 있고요. 좋아하는 건 묻기 What's your favorite spor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I don't like sports much. 우리 much의 다양한 의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I sometimes go swimming. Sometimes의 위치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ing 형태 쓰는 거 뭐 잘 알고 있으니까 go swim 이라든지 go to swim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그래서 빈도를 묻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쓴다고요? 현재 시제 써야 되겠고요.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대신 쓸 수 있는 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James? 에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에서 What's your favorite sport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표현이 있겠죠. What sport do you like? What sport do you like most? 또는 뭐 best 이런 거 가능하겠죠. 무슨 스포츠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What sport do you like most? What sport do you like be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Okay, what's your favorite sport? What sport do you like mos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거를 간접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what is your favorite sport, James? 할 수도 있겠지만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말 뒤에다가 What's your favorite sport 인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hat is your sport? 그렇죠. What your favorite sport is? Can you tell me what your favorite sport is? 이런 간접 의문 표현이 조금 더 폴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더 좀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좀 더 뭐 공손하다 할까요? 예, 원래 실제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대놓고 친구 사이니까 What'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물어보죠. 친구 사이니까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죠. 친구 사이가 아니면 Can you tell me what you lik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uch의 다양한 의미. 일단 much money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머치 머니 할 때 머치가 있고요. 또 Thank you very much 할 때 머치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That is much better than this' 할 때 머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much의 세 가지 뜻 뭐? 많은, 그 다음 많이, 그 다음 훨씬 됐습니까? 많은 돈, much money. 이때는 수량 형용사로서의 much이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부사로서의 much이고요. 많이, 많은, 많이, 그 다음에 훨씬이라는 부사적인 뜻도 있다. 어찌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훨씬 5종 세트고 이 자리에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자리에 very나 so는 쓸 수 없다. This is very good. This is so good. 이런 건 되지만 This is much good은 안 되고요. 반대로 That is so better라든지 That is very better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건 how many times겠죠. How many times do you go swimming?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once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어죠. one이 아니고 once every month 매달마다 한 번씩. 자, 간단한 대화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제임스라는 남자애한테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를 물어봤더니 남자애는 난 야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아니고 I don't like sports much. 난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가끔씩 수영은 하러 간다. I sometimes go swimming. 그래서 얼마나 자주 너는 수영하러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자주는 안, not very often 이라고 얘기하고 I only go swimming. 나는 오직 수영하러 간다. 한 달에 한 번씩만, once a month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질문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였더라. 거리 뭐라고 물어봅니까? What's your favorite sport, James? 라고 했더니 제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좋아하죠. 뭘 안 좋아해요? 어떻게 안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나는 가끔씩 수영하러 간다. 그래서 How? Much. 접속사.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집중 좀 하세요. 나는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What? How?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뭐 빈도구서 위치 같은 거. I don't like sports much. But I sometimes go swimming. 오케이, okay, 이제 빈도 물어보죠. 얼마나 자주 너는 수영하러 가니? How often?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이렇게 물어보죠.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그랬더니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 그러고 있죠. 그렇죠. 나는 꼴랑 간다. 수영하러 간다. 얼마에 한 번씩? 오케이, 영어로.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오케이, 뭐라고요?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놨네요.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Not very often. I only go swimming once a mon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빈도 묻고 답하기.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Hannah야, 너는 이번 주말을 위한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냐? Well, 한 다음에 뭐래요?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라고 물어봤더니 빈도 물어봅니다. 뭐래요? How often do you play table tennis?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every weekend. 라고 빈도를 대답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뭐래요? 나는 뭐 한다? I love what? Playing table tennis. 너는 어때?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나는 축구하는 게 좋아? Playing soccer. 나는 저 실외 스포츠를 즐겨. I enjoy outdoor sports.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애니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획이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빈칸이면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Well,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뭐 play the 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Play the table tennis 하면 안 되고 뭐, with my dad and brother. How often do you play? Every weekend.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를 드러내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됐습니까?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오케이. 그래서 사커는 무슨 스포츠고? 아웃도어 스포츠고. 그에 반해 테이블 테니스는 인도어 스포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니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권유의 의문문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썸이 아니고 애니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획은 뭐라고요? Plans for. 됐습니까?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Okay. 그 다음에 to play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Like하고 같이 성격 좋은 애들이고. How about you?를 드러내고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예. 또? 그렇죠. What sports do you like? 거죠. 밑에 보면 I like playing soccer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너는 어때? 인데 나는 탁구 치는 거 엄청 좋은데 너는 어때? 했으니까 너는 무슨 스포츠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How about you? What sports do you like? And I like playing soccer. 나는 축구하는 걸 좋아해. I enjoy outdoor sports.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주말에 남자아이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자아이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자아이가 계획이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데? 어? 대화에 나와요? 오케이. 여자아이 이름이 뭔데? 해난데? 주말 계획이 있죠. 무슨 계획이에요? 탁구 칠 계획이죠. 친구들이랑 같이 치죠. 그럼 누구랑 치는데요? 아빠랑 남자 형제랑 같이 축구 칠, 아니 뭐야 탁구 칠 계획이죠. 축구를 쳐.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를 물어봤더니 해나가 탁구를 치는 빈도는 언제? Every weekend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Every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건 K
오케이. 매 주말마다 치면 뭐마다 한 번씩 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치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그러면 이 주말마다 치는 거면 며칠마다 한 번씩 치는 거야? 7일마다 한 번씩 치는 거죠. 7일에 한 번씩. 7 times a week. 아, 일주일에 7번. 7 days. 맞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해나는 주말에 매주 주말마다 탁구를 하고요. 그만큼 탁구를 좋아하는 하는 게 보이고요. 남자의 이름 뭔데? 모르죠. 남자아이는 뭘 좋아한다? 축구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축구한다? 남자아이 얼마나 자주 축구해요? 어? 안 나오죠, 당연히. 뭐 지어내려고? 어? 안 나오죠. 얼마나 자주 축구하는지. 그냥 실외 스포츠를 즐긴다는 내용만 나오지 얼마나 자주 축구하는지는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애는 보이였나 걸이였나? 보이가 너는 갖고 있냐고 묻죠. 뭘 갖고 있는지 물어요.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주말을 위한 하고 이름 부르죠. 오케이. 그래, 넌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Hannah? 그랬더니 나는 뭐 할 계획이다. 탁구 칠 계획이죠. 누구랑 같이? 아빠랑 브라더랑 같이. 그래서 나는 well. I will play table tennis.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Do you mind my bed ahead?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I'm going to play table tennis with my dad and brother.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보이야, 거리야? 보이가 빈도 묻죠. 얼마나 더 플레이 하는데? How often do you play? 했더니 언제마다 친대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친대죠. 매 주말마다 치고 매 주말마다 치는 게 치면 자주 치는 거고요. 시간 날 때마다 여가 시간 활동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 하는 것을 뭐 한다는 얘기야? 탁구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너는 어때?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Every weekend. 나는 정말 좋아해. I love what? I love playing table tennis. How about you? What sports do you like? 했더니 나는 즐기죠. 아, 난 좋아하죠. 뭐 하는 것? 축구하는 것. 나는 실외 스포츠를 즐긴다. 난 좋아한다. I like what? Playing soccer. 그 다음에 나는 즐긴다. I enjoy what? Outdoor sports. 어? I like playing soccer. I enjoy outdoor sports. 오케이. 자, 이번엔 커뮤니케이트에서는 관심 묻고 답하고 빈도 묻고 답하는 게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에나와 수호의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 채우고 끊어읽기 하고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상해 주시고요. 먼저 에나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수호한테 뭐래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겨울 방학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니?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의 장소는 장소 부모님 아 할아버지 할머니 댁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인데 어디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
평창에 있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창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거기에서 란 말 보니까 I will 보이고 거기에서 보니까 나는 뭐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뭐 할 거다. I'll go go skate? 수업 중 수업 중 I go skating and sledding. 자, 모자니까 D 한 번 더 써줘야죠. I'm going to skate.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because I love winter sports. I'm going to go to my parents' place in 평창에서 몇 년 전에 뭐 했는지 알죠? 평창에서 몇 년 전에 뭐 했는데? 동계올림픽 했으니까 거기 날씨가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겠죠. 겨울 방학 계획 물었고 겨울에 평창 가면 이런 거 하기 좋겠죠. I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그랬더니 애나가 부러워하면서 뭐래요?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애나 외국인 이름이고 수호 한국 사람 이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호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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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수호가 뭐래요?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그래서 난 아이스하키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그거 아이스하키 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관심은 있어.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그랬더니 애나가 뭐라 그래요?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내가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수호가 깜짝 놀라면서 That's awesome! 한 다음에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그렇지. The most popular 하고 단수 써야 되겠죠. Sport in Canada. That's awesome.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라고 물어봤더니 애나의 대답이 Yes, it is. Everyone I know loves what? Watching it and playing it. 그래, 맞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야, 캐나다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그것을 시청하는 것과 직접 플레이하는 것을. 그랬더니 수호가 빈도 묻고 있습니다. 뭐래요?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너 캐나다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아이스하키를 했었니? 그랬더니 대답이 I played at least twice a week. 아, 두세 번이네요. Two or three times a week이네요. Two or three times a week. I played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in the winter.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이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Well,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참겠다.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오케이, 짧은 대화였지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보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는
뭐 앞에 비슷한 거 나왔고요. 여기서 내용적으로 winter break라는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평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야. I go skating and sledding. 저 슬레드라는 녀석이 왜 슬레딩이 되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Okay,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I love winter sports. 나는 겨울 스포츠 엄청 좋아해. Good for you. 오, 잘, 뭐, good for you.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I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My favorite 뒤에 뭐가 생겼다는 거는 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되도록이면 두 단어 넣어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Oh, I've never played ice hockey. 오케이. 시제와 그 다음에 넷중 뭔지 물어보겠고요.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Okay, learn이라는 녀석은 왜 learning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how to play 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How to play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플레이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 That's awesome. Awesome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반대말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거 참 멋지구나.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하죠.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Ice hockey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Yes, it is.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에서는 여기에 뭔가 생략된 말 됐습니까? 생략된 말. 그 다음에 여기에 know는 왜 know라는 형태고 love는 왜 loves라는 형태고 여기에 watching은 왜 watching이라는 형태고 여기 playing은 왜 playing이라는 형태인지 각각 동사가 왜 꼬라지로 생겼는지 그래서 여기 동사가 동사 또는 동사로부터 온 뭔가가 쭉 많은데요 왜 각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생략된 말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how often 자 보통 빈도를 물어볼 땐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였습니까 주로 현재 시제인데 여기는 왜 팩트 체크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썼는지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의 몇 가지 의미를 여러분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뭔지는 너무 쉽죠 됐습니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I played at least가 뭔 뜻이었더라? 최소한 두세 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겨울철에 플레이 했었어 됐습니까? 플레이드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네. 생략할 만하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w, I'm sure you will really good at ice hockey 여기에도 뭔가 생략된 말이 어딘가 있죠 어디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뭐 표현이었어 이거? 기대 표현이었죠. 기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can't wait to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대 표현할 때 똑같이 to가 들어가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쵸? 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동계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다는 거 윈터 브레이크라는 거 뭐 서머 브레이크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레이스의 다양한 의미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장소 그럼 동사로서의 뜻도 있다 했죠 동사로서는 그게 동사입니까? 하다시로서의 뜻은 놓다, 두다, 줘
플레이스가 노타 두 달한 뜻인 거 몰라요? 노타 두 달한 뜻을 갖고 있으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무엇 무엇을 놓다, 무엇 무엇을 두다란 표현이 되니까 타동사, 목적어 가질 수 있는 타동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뜻들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집이란 뜻으로 쓰였죠. 살고 있는 장소란 뜻으로 쓰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여기에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이유는 소유격이 필요하죠. S가 붙어있는 복수형 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만 하거나 또는 어퍼스트로피 S를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다. 이거 S 안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고두잉 나옵니다. 슬래딩이 이꼬라지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슬래드가, 슬래드란 썰매를 타다란 동사가 ing 형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end란 접속사하고 슬래딩 사이에 문법은 생략이란 문법이라 했죠.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I go가 생각됐죠. I go skating and I go sledding there.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는 there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쓸 수 있다? I go skating and I go sledding. 그렇죠. in 평창 내심었죠. 평창에서 스케이트 타러 갈 거고 평창에서 썰매 타러 갈 거다. 그리고 I love winter sports 했더니 에나가 수호와 자신과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죠. Good for you. Good for you는 뭐 칭찬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참 너 잘 됐구나. 나 네가 부러워. 이런 느낌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Good for you. 너 참 잘 됐구나. 너 참 좋겠구나. 라는 뜻으로 Good for you. 너 참 잘했구나 라는 뜻도 있고요. 난 네가 부러워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했습니다. I love winter sports too 했으니까 자신과의 공통점. 나도 역시 winter sports를 좋아해. 아, too가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또한 역시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뭐죠?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그쵸? 나 피자 싫어해. 나도 역시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거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여기다 뭐 써야 된다 그랬더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뭐 써야 된다 했더라. Either.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to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무슨 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은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는 to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Either 써야 된다고요. 어, either? Either는 다른 거 할 때도 만난 거 같은데? 그렇죠. Either A or B 하면서도 만나봤죠. 그래서 또한 역시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는 not 블라블라 either를 써야 됩니다. to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부정문에서 또한 정리하면 부정문에서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부정문이 아니죠. not도 안 보이고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것도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내 안에 not 있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선생님? 나 친구가 별로 없어. 어, 나도 친구 별로 없어. 됐습니까? 여기에 to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응? 알겠습니까? 이게 내 안에 부정문에서는 됐습니까? 부정문에서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either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ve never played ice hockey.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부르고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전형적인 경험적 용법이죠. 나는 한 번도 아이스하키를 플레이 해본 경험이 없다. I have no. 똑같은 표현. I have no. 익스피어리언스 오브 플레잉 아이스 하키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I have no experience of playing ice hockey. Experience. 그래서 무슨 뜻이야? 경험이죠. I don't have any experience of playing ice hockey. I've never played ice hock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 표현 나왔는데 뭐 하도 중1 때 했던 거라서 I'm interested in 그리고 learning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learning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죠. 됐습니까? I'm interested in learn 이따구로 돼 있으면 이런 게 어딨냐 라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How to play it. 자, 이걸 보고 How to play it 보고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고 이제 할 때 됐다 진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했죠. 의문사 투두라 했죠. 의문사 투두랑 연결되는 문법은 뭐니까? 간접은 뭐니까?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이시죠.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It은 당연히 아이스 하키 대신 왔고요.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ce hockey. Really? I can teach you. 일단 I can teach you how to play는 1, 2, 3, 4, 5 중에서 뭐 도원?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당연히 사형식이죠. whom 오고 what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to 부정사니까 명형부 하면 항상 뭐가 된다 그랬어? 목적어. 아니 언제 내가 목적어 된다 그랬어요? 항상 명사적 용법이라 했고요. 명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지금은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항상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항상 명사적 용법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간접 의문문은 절이야? 구야? 절이죠.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당연히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뭐 할 때 했어요 선생님이? 오 선생님이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야 니들 얼마 전에 접속사라고 혹시 안 배웠냐? 어? 접속사 배울 때 명사절은 우리 교재에는 that만 나왔는데 내가 그거 말고 명사절이 하나 더 있다 그랬고 그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ice hockey. 내가 너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ice hockey를 플레이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how 몇 가지 how 배웠어요? 세 가지나 배웠어? 2가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 첫 번째는 의문사. 두 번째는 방법이란 뜻의 명사. 세 번째는 관계 부사라고 배웠고요. 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1번이면서도 동시에 2번이죠. 의문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I can teach you the way to play 해도 되겠죠. I can teach you the way to play. 됐습니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 네가 어떻게 하면 플레이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이제 좀 말할 때도 됐어. 뭐는 없다 하면서 배웠어. Why to do는 없다. 그럼 why to do 해야 될 표현은 뭐로만 표현 가능하다? 요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하다. 나는 모르겠어.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I don't know why to go to school이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o school만 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Okay. That's awesome. That부터 해볼까요? Okay. 그래서 그거 참 멋지구나. 내 that은 뭘 잡아온 거야? 우리말로 뭘 잡아왔어요? 그거 참 멋지구나. 그것이 뭐, 뭐가 멋진데 도대체? That's awesome. 도대체 뭐가 멋진데? 뭐가 끝내주는데?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네가 나에게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awesome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잡아왔다?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이죠. 방금 얘기했던 'That you can play,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할 때 'that'은 뭐 하는 뜻이야?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할 때 that은 뭐 하는 뜻이야? 접속사 겉 만드는 뜻이죠. 네가 나에게 how to play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뜻이죠.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됐습니까? 그래서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할 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겉 만드는 데서는, 어? 겉 만드는 데 생략할 수 있었는데? 어? 그렇잖아. 겉 만드는 데 생략할 수 있었잖아.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했죠? 내가 이 얘기 한 몇 번쯤 한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겉 만드는 대신 생략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한 몇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뭐? 열 번? 어? 한 50번은 했겠다.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로 쓰일 땐 생략 가능한데 지금은 목적어가 아니고 무슨 어야? 주어니까 생략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자, 그러면 awesome 친구들과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녀석들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wesome이 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배틀하죠 뭐 하나씩. Good. Good. 아유 좋다. 또 Nice. Nice. 어, 또 Great. 또 Terrific. 이게 인상 깊었나봐요. 또 또? 다 떨어졌어? Amazing. Wonderful. Fantastic. 기타 등등. 됐습니까? 이거 뭐? 엄지척.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반대되는 애. 이게 인상 깊었어? 또? Bad. 또? 뭐? awful. 됐습니까? 이제 awful하고 awesome 정도는 알아두라 했습니다. awesome, awful, terrible, terrific. 이제 점점 어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mportant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도 만날 때마다 쪽쪽 흡수하라 그랬어요. essential, critical, vital.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뭐 해놨, 왜 해놨지? 이거 내가 왜 했죠 이거? That's awesome.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지금부터는 ice hockey가 캐나다에서 어떤지, 그 국기죠 국기. 우리나라 국기는 뭐예요? 플래그 말고 국기 이러면서
어? 안 다녔어? 다니두마. 우리나라 국기는 뭐예요? 태권도죠. 이 국기 할 때 국기는 나라의 국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대표하는 어떤 운동 종목도 국기라고 합니다. 국기 태권도 이러면서 안 했어? 처음 들어봐요? 했잖아. 그래, 하여튼 국기 태권도 안 했어? 아,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나라 국기는 태권도고요, 캐나다 국기는 뭐다? 아이스하키다. 태극기요 이러지 말라고. 지금 그 국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캐나다 국기는 메이플 리프인데요 이러지 말고요. 어, 단풍잎인데요 이러지 말고요. 이 국기는 그 국기가 아니고요. 국기 태권도 할 때 그 태권도고 얘들은 아이스하키라고요.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최상급 질문이죠. 최상급에 흔히 오는 게 뭐뭐들 중에서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가 와있죠.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뭐 여기에 이딴 거 와있으면 미쳤나 할 거죠? 됐습니까? Yes,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자, 그래서 일단 생략된 거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래, 어디에 뭐가 생략됐지? 어디에, 어디? Loves 뒤에 everyone likes. 아, 그러면 everyone I know loves. 아, 아 잠깐만. 뒤쪽에. 응. It 하고 end 뒤쪽에. 어, 여기? Everyone.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 참 좋을 거네. End 하고 play 사이. End 하고 playing 사이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 어. 내가 뭐 그거 생략된 거 물어봤겠냐? 어디에 뭐가 생략됐어? 물론 여기에 그것도 생략됐고요.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돼요? 누가다? 우리말로 해석해달라고, 누가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나 캐나다 사람 다 알아. 나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죠. 누가 다? 아, everyone. 우리 뭐 해석해달라는데 왜 자꾸 영어로 얘기합니까? 누가 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해석해달라는데 왜 자꾸 영어로 얘기합니까? 누가 다?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이러고 있잖아. 네. 그거 여기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스하키 보는 거하고 하는 걸 엄청 좋아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뭐가 생략됐어? Everyone that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그래서 이 that은 왜 생략됐어?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하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생략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선택 가능하죠. 선행사와 사람이고 관계 대명사가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that 생략이었죠. Everyone who I know, everyone whom I know, everyone that I know, everyone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너는 이꼬라지가 돼야 되겠죠. 아이의 동사 형태로 온 거니까. 여기에 좀비 있으면 제발 좀 때려잡으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러브즈는 왜 이꼬라지야? 얘를 안 만기러 왔자면 얘가 주인공인데 얘는 꾸며줄 뿐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loves는 이꼬라지고요. 그 다음에 watching하고 playing은 왜 이꼬라지야?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to watch.
Everyone I know loves to watch it and 자 여기에 to watch가 오면 지금은 watching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playing이 오는 거고요. 여기에 to watch가 올 수 있죠. 만약에 to watch가 왔으면 여기에는 뭐 to play 또는 play를 쓸 수도 있겠죠. Everyone I know loves to watch it and play it. To play it. 그래서 no는 빼박 이거밖에 안 되고요. loves도 빼박 이거밖에 안 되지만 watching이나 playing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love가 like처럼 성격이 좋다 보니까 to watch 예, to play 가능한데 and가 있기 때문에 여기 to는 to watch and play it로 표현도 가능하다. 여긴 생략 playing이 이꼬라진 이유는 생략이라는 문법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빈도를 물어보는 건 보통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지만 지금은 왜 과거 시제다. 수호는 아니 뭐야 애나는 수호가 애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애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한국에 있죠. 캐나다에 있었던 건 언제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 얘하고 얘의 생김새하고 여기에 과거 시제 의문문이 된 거 요거 둘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제 일치라고 부르죠. 네가 과거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너는 과거에 얼마나 자주 아이스하키를 플레이 했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왜는 2번이죠. 됐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누가 뭐뭐 했었을 때 접속사 when 그 다음에 I played ice hockey죠. At least의 뜻은 뭐다? 최소한 두세 번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겨울철에 아이스 하키를 플레이 했었다. At least 반대말 배웠죠. 반대말 뭐였더라? At most. At most의 뜻은 뭐였더라? 최대한 또 기껏해야 이런 뜻이라 했고요. At least는 최소한 또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most는 좋은 의미인 것 같고 least는 최소한이니까 나쁜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at을 붙여서 at least를 at least는 오히려 긍정적 at most는 오히려 부정적 이런 얘기 단어할 때 어휘 파트에서 얘기했었죠. 예. 됐습니까? 최소한 두세 번은 했어. 겨울철에. 겨울철 내용에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두세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두세 번 했다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겨울에 아이스하키 하려면 아이스하키는 어디에서 해야 되니까? 빙판 위에서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겨울에 두세 번은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sure you're really good at ice hockey에 생략된 말이 있다 그랬죠? 오케이. 어디에 뭐가 생략됐어? 그렇죠. 누가 다 있는데 누가 다 또 나왔으면 어딘가 접속사가 있겠죠.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나는 확신한다. 너는 뭐 한다라는 거 정말로 아이스 하키를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 근데 이거 해놓고 봤더니 뭐 표현하고 있어? 말하는 사람의 확신 표현이네? 그쵸? 말하는 사람의 확신 표현하는 조동사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조동사면 의미는 무슨 의미라 해야 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조동사라 해야 돼? 저 새끼 저거 앞만 봐도 스파이 같아, 그치? 저 새끼 저거 앞만 봐도 스파이 같으면 우리 뭐라고 말해? 그는 스파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 새끼 그거 스파이가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뭐다? You must be really good at ice hockey 하고 똑같죠. You must be really good at ice hockey. 너는 아이스하키를 정말 잘하는 게 틀림없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어, 맨날 뭐 설명할 때마다 애들이 새로운 거 배우는 표정이야. You must be really good at ice hockey.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확신 표현이라 합니다, 이건. 아, 그리고 얘기도 해야 되겠네. I'm sure 할 때 sure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도 배웠죠. I'm sure 말고 I'm I'm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m certain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됐습니까? Certainly you are good at ice hockey. Surely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이런 것도 다 될 거고요. Certainly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확실히 너는 잘할 거야. 자,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I'm looking forward. 오. I'm looking forward.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이런 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to는 뭐니까 조심해라.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라고 말했었죠? 네. 오, 기억하고, 이건 기억하고 있네.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참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나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뭐 묻기 계획 묻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뭐 이런 표현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댁 어디에 있는 평창에 있는 난 갈 계획이다. 난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where?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그래서 애나는 이번 겨울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죠 하면 틀렸다는 거 알죠. 수호는 평창에 수호는 캐나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죠. 도원이처럼 아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에 계시구나. 어. 그렇죠. 평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수호는 하필 이제 평창 외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외가일 수도 있고 친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명절마다 갔었겠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하필이면 평창에 있으니까 또 설이나 이런 데 가면 설에 덥잖아. 그치? 설날 덥죠. 어? 설날 덥죠. 여름이니까. 그쵸? 어? 설날 덥잖아. 여름이니까. 그치? 그쵸? 오케이. 설 덥잖아. 설날 여름 아니야? 설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친구들이랑 반팔 입고 뛰어다녔던 기억 안 나? 그렇습니까? 설날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평창에서 뭐 했겠어? 어? 고구마 구워 먹고 뭐 감자 캐 먹고 뭐 그 다음에 뭐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했겠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I love winter sports 하게 됐습니다.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in 평창. 평창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탈 거다. 윈터 스포츠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정보냐? 여기까지 정보 정리하면 수호는 겨울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 평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뭐하고 뭐할 거다.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탈 겁니다. 그리고 수호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윈터 스포츠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애나가 Good for you. I love winter sports too. 나도 좋아하는데. My favorite 그 중에 여러 가지 윈터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하키다. 그렇죠? 왜? 왜? 얘 캐나다에라서. 맞습니까? 또 캐나다. 캐나다 가봤잖아. 네. 그렇죠? 여름에 갔는데 어때 날씨? 그렇게, 어? 그렇게 땀나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우리나라 여름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저위도 지방이니까. 그렇죠? 고위도 지방이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캐나다 그렇게 땅덩어리 넓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최대한 남쪽에 내려와서 오글오글 몰려 삽니다. 저 위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좀 위쪽에 계시는 거 아니야? 캐슨버그 쪽이니까.
캐나다에서도 남쪽 지방이야, 북쪽 지방이야? 온타리오가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온타리오는 미국이랑 많이 붙었으니까 아래쪽이네. 헤이. 그렇구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엄청 좋아하고, 근데 수호는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I've never played ice hockey. 됐습니까? But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지금 문장도 외우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정말이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와 참 잘됐다, 잘됐구나, 멋지구나, That's awesome.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그게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나다의 국기니?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직접 하는 거, Watching it and playing it. 이 it은 뭐하러 써놨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it이 어차피 있어. 여기다 쓸 것 같으면 Watching and playing it 이러면 되는데,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Watching and playing it. 그래서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한 빈도입니다.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시제일치 문법 보이고요. I played ice hockey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일주일에 두세 번, 뭐 한 달에 두세 번 아니고요. 하루에 두세 번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근데 맨날 뭐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만? In the winter에만. 됐습니까? 와,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엄청 자주 한 거야? 가끔씩 한 거야? 엄청 일주일에도 두세 번 아이스하키 해봐라. 그게 가끔씩이냐? 어?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두 번이나 세 번 하려 그러면 어? 반 정도까지 한 거죠.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한 거죠. 엄청 자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나는 확신하는데 네가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틀림없이 잘하면 나한테 뭐도 잘해줄 수 있다. 가르치는 것도 잘해줄 수 있겠구나는 얘기죠. 됐습니까?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죠? 에나가 여자죠. 에나가 뭐 묶기? 계획 묶기죠. 넌 갖고 있냐 물어보죠. 뭘 갖고 있냐고요? 어떤 계획들을? 뭐를 위한? 겨울 방학을 위한, The winter break를 위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문장을 총 세 문장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계획을 말하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문장도 미래를 얘기하는데 계획된 느낌까지는 안 들고요. 세 번째 문장은 자신에 대한 팩트라서 현재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 갈 계획이래죠. 그렇죠? 어디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댁. 됐습니까? 복수형의 소유격 나오죠. 헤이, 어디에 있는? 평창에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계획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고 뭐 할 것이다. 스케이트 타러 가고 썰매 타러 갈 것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하죠. 뭘 좋아합니까? 겨울 스포츠를. 자, 첫 번째 문장 계획 말하기. 나는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where? Go인데 전치사 안 쓸 거야? To my grandparents place는 place인데 어디에 있는? In 평창. 계획 말하는 느낌 be going to도 썼고요. 그 다음에 단순 미래 느낌, 나는 스케이트 타러 갈 거고, 그리고 썰매 타러 갈 것이다. Skating and sledding. Where? There. In 평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사실. I love winter sports.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Pyeongchang.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오케이. 그랬더니 저 부러워하는 느낌의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도 너랑 공통점이 있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도 세 문장 얘기하죠. 부러움의 느낌의 말. 그 다음에 나도 너랑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최애 스포츠가 뭔지 얘기하는 문장. 준비됐죠? 헤이, 잘 됐구나. Good for you. Good for you. That's awesome. I love winter sports too. I really like winter sports too. 그 다음에 My favorite is ice hockey. My favorite winter sports is ice hock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하키야 했더니 아 경험 말하죠? 그렇죠? 나는 뭐 해본 적 없다. 플레이 해본 적은 없죠. 무엇을 그러나 나는 관심이 있네요. 뭐 하는 것에 관심 있어.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거.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해본 적 없어.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hockey. 배우는 것.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ce hockey. 됐습니까? Oh,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ce hockey. How you can play?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ice hockey. 수호가 뭐라고 물어본 거랑 같죠. 바로 앞에서 How can I play ice hockey? 됐습니까? 그랬더니 I can teach you how to play. 자, 그랬더니 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참 잘 됐구나 한 다음에 얘기가 싹 바뀌어요. 그렇죠? 무슨 일 뭐 물어봅니까? 아이스하키가 뭐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어느 동네에서 애나의 고향 캐나다에서 됐습니까? 온타리오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 참 엄지척이다.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그 다음에 is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where? In Canada. Is it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그랬더니 yes it is. 됐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무슨 어떤 말 붙여주면 좋겠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네. 두 가지를 좋아하죠. 네.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하는 보는 것. 것하고 하는 것. 준비됐습니까? 희생양된 말 넣어서 말해볼까요? Yes, it is. Everyone I know. 생략된 말 넣어서 해볼까요? Everyone that I know. 너가 뭐 한다? Loves 한다. What? 보는 거랑 하는 거. Watching it and playing it. Watching and playing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좋아해 했으니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거 말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한 번 더 나와야죠. 아까 전에 I'm interested in learning 할 때 주요 표현 하나 나왔고요. 뭐 관심 표현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표현은 뭐? 빈도 묶이죠. 근데 특이하게 과거 시제를 묻죠. 그래서 얼마나 주 너는 아이스하키 플레이 했었니? 언제? 네가 과거 시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준비됐죠? 그래서 얼마나 주 How often? 너는 과거 시제 아이스하키 플레이 했었니? Ice hockey. 언제? When you were in Canada. How often did you play ice hockey when you were in Canada? 그랬더니 나는 과거 시제 플레이 했었죠. 무엇을? 아이스 하키를. 얼마나 아주 최소 두세 번. 한 달에 두세 번씩 했죠. 최소 일주일.
일주일에 두세 번 했죠? 사시사철 했죠? 그러면 겨울에는 난 최소한 겨울철에는 두세 번은 플레이 했었다. 그래서 난 플레이 했었다? I played 최소한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When? In the winter. In winter 해도 되고요. In the winter.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로면 자주 한 거야? 자주 안 한 거야? 자주 한 거니까 그러면 에나는 틀림없이 잘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확신 표현해야죠. 확신 표현하고 나서 기대 표현도 하죠. 그쵸? 어떤 기대를 표현합니까? 빨리 배우고 싶대죠. 너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우.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ice hockey. Playing ice hockey. 난 못 참겠어.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먼저 봤고요. 자, 이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에서는 listen and speak 1과 2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내용이 바꿔서 나오는 거죠.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난 배드민턴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badminton. 오케이, 여기서 형광펜 몇 개 발사됐어요, 여기까지? 두 개까지나 나갔어?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보이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됐습니까? 아, 앞에서는 뭐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아예 뭐 노래 연습 중, 올드 팝송 듣고 있는 중이다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쵸? 그랬더니 너는 올드 팝송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할매 불러주려고 그래 랑 뭔가 좀 비슷하네요. 그쵸? 너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 했더니 No! 뭐라 그래요? No! Interested in it. I just want to pass. Pass what? The badminton test.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나쁜 민턴 테스트. 나쁜 민턴이죠. 배드민턴이니까.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수행 평가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오케이, 굿럭. 됐습니까? 오케이. 별 관심 없나 보다,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드민턴이란 단어 볼까요? 배드민턴이 덜을 붙이고 있는지 안 붙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붙여야 되는 거 맞죠? 안 붙였죠, 마찬가지로. 그쵸? 근데 도대체 얘는 왜 있어? 됐습니까?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연습하는 중인데 배드민턴을 연습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플레이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달라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배드민턴 연습 중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치는 연습 중이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 플레이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플레이를 넣는데 플레이 배드민턴 하면 배드민턴 치다가 되니까 배드민턴 치다를 배드민턴 치는 것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너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하냐? 그러고 있죠? 오케이, 여기에 요 녀석 말고 다른 형태가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됐습니까? No, I'm not interested in it. 이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여기 더는 왜 있는, 배드민턴이 계속 안 붙었었는데 왜 붙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good luck. 오케이, good luck. Good luck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오케이. 그래서 good luck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hat are you doing? 현재 진행형 표현이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do you do?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건 뭐 물어보는 건데?
직업 묻는 거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진행형으로 대답하고 있죠. 자, 여기에 배드민턴 연습 중이라는데 배드민턴 치는 것 하고 싶어. 그러면 play가 to play, playing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둘 다 돼? 아니면 하나만 돼? 그게 누군데? playing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죠.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난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 중이다. 반면에 여기에는 playing도 되고 to play도 되죠. like니까. Do you like to play badminton? 됐습니까? 그래서 practice가 enjoy 쪽이다.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No, I'm not interested in it. 그래서 it은 당연히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that보단 this겠네. I'm not interested in this. 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 고요. 얘들은 다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하는 거다. I'm not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To play badminton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전치사 in의 목적어니까. I'm not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그래서 playing 밖에 안 되고 playing to play 둘 다 되고 playing 밖에 안 되고 각각 그런 이유가 있죠. 자기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난 다음 주에 있을 배드민턴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할 뿐이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 예, 더는 왜 있다? 더 테스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굿락. 행운을 빈다. 라는 얘기죠.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나이스럭. 네? 나이스럭?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try 뭐 이런 것도 있고요. try 뭐 try 쓰는 표현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죠. 굿락, I wish you good luck, I cross my fingers for you. 자, 이걸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교차시킬 것이다. 나의 손가락을. 나 손가락 요렇게 할 거다. 이게 뭐하는 표현? 행운을 빈다라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I will cross my fingers for you.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I cross my fingers for you. 욕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멀리서 보면 욕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어. 왜, 왜? 나 행운을 빈다고 하는데 왜? 됐습니까? I will cross my fingers for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 정도면. 보이와 골의 대화입니다. 남자의 배드민턴 치고 있죠? 그렇죠. 남자애가 배드민턴 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자애는 배드민턴 치고 있죠. 그렇죠. 배드민턴 치고 있는 이유가 나오죠. 너무너무 배드민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보다 더 강하게 관심 없다고 하고 싶으면 I'm never interested in it. 난 절대 관심 없어.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 통과하고 싶을 뿐이야.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오케이. Good luck. 웬만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럴 만도 한데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튀죠. 됐습니까? 얘 아까 전에 수영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갱갑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 보이가 물어보더라? 거리 물어보더라? 보이가 너 뭐하고 있냐고 묻죠. 그래서 뭐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난 연습 중이죠.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습 중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됐습니까? 난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배드민턴 치는 것 playing badminton.
그러니까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잉잉 두 번 들릴 수도 있습니다.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심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Are you interested in? 할까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선생님이 저 앞에 대화파트 할 때 like로도 관심 묻고 답하기 할 수 있다라고 수업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하고 지금 대화 내용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했는데 나는 관심 없다라고 Be interested in 에다 not 집어넣어서 표현하고 있죠. 난 관심은 없어. No. Did you in it? 난 그냥 원할 뿐이야. Want 무엇을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next week에 있을 the badminton test를 패스하고 싶을 뿐이야. 뭐 알겠어. 행운을 빌어. 오케이. Goo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끝난 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같이 배드민턴 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관심 묻고 답하기 나왔고 이번에는 빈도 묻고 답하겠죠? 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먼저 걸이 뭔가 먼저 물어보는 것 같네요. 오케이. 여자아이가 뭐라 해요?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네가 제일 좋아하는 TV 쇼 뭐야, Jason? 그랬더니 Jason의 대답은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난 TV는 안 보지만 라디오는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빈도 묻고 있죠. 뭐래요?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얼마나 자주 라디오 듣니? 그랬더니 얼마나 자주 듣는다?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어? 어? 뭐라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 뭐라고? Maybe every day. Maybe every day. 거의 매일 하고 싶어. Almost every day를 해야 되겠죠. 아마도 매일이 아니고요. Almost every day. 자, 그러면 광팬이 뿅뿅 발사해 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TV show?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너한테 시켜, 너 누군가한테 시켜야지.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여긴 더가 있는데 여긴 왜 더가 없지? 됐습니까? 왜 listen to radio가 아니고 listen to the radio고 왜 watch the TV가 아니고 왜 watch TV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도 묻기.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얼마나 자주 라디오를 듣니? 자, almost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어요. almost의 뜻이 뭐라고요? 거의. 자, 이 almost하고 같은 뜻을 가진 거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뭐 할 때 배웠냐? 얘랑 얘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이번 설에 이번 추석에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쵸?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거의 매일.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TV show? What? TV 이건 이거랑 똑같잖아. What TV show do you like most? 맞습니까? 어떤 TV 쇼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또 한 번씩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제이슨에 대한 사실이 나옵니다. 제이슨 TV는 안 보고 라디오만 듣습니다.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자, 여기 더를 쓰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더를 watch the TV하고 watch TV의 차이점은 뭐다? watch the TV는 그야말로 TV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 그냥 진짜 TV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아, 저 TV 새까만 게 멋있다 이러면서. 자, watch TV 해야지 TV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본다 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얘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더를 안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왜 쓰느냐? 그냥 그래요. 됐습니까? 얘는 라디오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진짜 일반 명사답게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 to radio 하면 뭐 이상한 모양이죠. listen to the radio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더가 없는 이유, 더를 넣으면 나는 TV를 꺼놓은 상태로는 보지 않는다. TV를 쳐다보진 않아. 이런 뜻이 되니까 다른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반면에 listen to the radio입니다.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music 같은 경우에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listen to music도 되고요. listen to the music도 되는데 listen to the radio고요.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하고 있고요. 자, almost를 여러분들이 언제 만난 적이 있냐? almost하고 같은 말이 뭐다? nearly이기 때문에. 그럼 nearly의 뜻이 뭐다? nearly every day. 거의 매일. nearly는 누구하고 아무 관계 없다? near하고 아무 관계 없다.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고, late하고 lately하고 아무 관계 없고, high하고 highly하고 아무 관계 없고,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near, 지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한다 그랬습니다. 아, 이번 거에 했던 거 아닌가? close, near 하면서. 단어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찾아보지 마세요. 했던 거 맞아요. 뭐 이런 분위기인가? 뭐 이상한 거 있네. 뭐 겨울과 관련된 단어 뭐 이딴 거 했던 것 같은데? 7과에서 했나? 하여튼 최근에 뭐 어디서 했는데 누구 하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애가 묻더라? 여자애가 묻더라? 여자. 여자애가 묻죠. 남자애 이름은 제이슨이고요. What's your TV show, Jason? 그랬더니 나는 TV는 안 보지만 라디오는 들어. 나는 안 본다.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오케이, 빈도 묻죠. 얼마나 너는 라디오 듣니?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How many times do you listen to the radio? 했더니 거의 매일. Almost every day. 또는 nearly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강조하기가 나오네요. 중요성 표현하기가 나오고 있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뭐가요? 투 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Your love. 뭐에 대한? 뭐에 대한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애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상도 아저씨들이 이거 잘 못하죠. 됐습니까? 오다 주셨다 이러면서 주고. 됐습니까?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경상도 아저씨 스타일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자주 말해주니? How often do you tell? 누구에게? Everyone in your family에게. 무엇을? That you love them.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To show, 명형부 쉽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사랑 Love for죠.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people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란 표현이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T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요? People. The people around you.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는데 뭐 둘 다 어차피 똑같은 문법이니까 그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실 문법적으로는 댐이 오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는 여기 댐이 오면 안 됩니다. 문법만 막 지나치게 따지면 여기 댐 말고 뭐가 오는 게 원래 원칙상은 맞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댐이 와도 되는 거죠. 지금 맞잖아. 그치? 문법적으로 댐 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it은 1, 2, 3, 4까지 배웠지? 5까지 배워야 되는데 1, 2, 3, 4 중에서 뭐? 3번이죠. 3번 1은 뭔데? 가주어고요. 그러면 진주어는 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명사면 어 따져야 되고 무슨 어? 진주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성 표현하기. 됐습니까? Important.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뭐였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거 정도는 하나씩 이제 알아두라고 했던 거. Essential. 됐습니까? It's essential to show. It's critical to show. It's vital to show. 중요하다. To show your love for the family around you. 그래서 요거 요렇게 많이 쓰이겠죠. 요 덩어리는 또 쓸 일이 많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가 뭔 뜻이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이란 뜻이니까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전치사들 빈칸 있으면 여긴 for다 여긴 around다. 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people around you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사랑이니까 love for the,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the people around you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the people around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the people around you.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응용이 안 되나? 아니네. The people that you know. 맞습니까? Your love for the people that you know.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빈도 묻고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자,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뭔가 생겼겠죠? 뭐 여기도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는데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를 고른 이유는 선생님이 뭐 때문에 골랐겠죠? 여기 생겼던 말은 뭐? Everyone 뭐 여기 한번 쳐다봤을 거고 Everyone That is in your family. 이게 생겼겠죠. 여러분들 가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 구성원 우리말스럽게 해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들 Everyone that is in your family. 그래서 뭐 플러스 뭐가 생겼겠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생겼던 말은 that are가 생각됐죠. 선행사 ever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that is, who is고요. people은 복수명사가 선행사니까 that are, who are가 생각됐죠. the people who are around you, the people that are around you, everyone that is in your family, everyone who is in your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뎃은 뭐 하는 뎃이죠? 도헌.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저 앞에서요. 오케이. 이거 관로 생략해도 돼? 안 돼?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you love them?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이죠. 겁 만드는 대신데 자 이거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1, 2, 3, 4, 5 중에 뭐야? 1, 2, 3, 4, 5 중에 뭐야? 오픈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1, 2, 3, 4, 5 중에 뭐예요? 2형식 맞아요? 4형식 그렇죠 4형식이죠 여기 누구에게 안 보입니까? 여기에 무엇을 안 보입니까? everyone in your family가 문법적으로 뭐야? 간접 목적어 that you love them이 뭐? 오케이, okay. tell AB 나에게 tell AB How often do you tell A, B A에게 B를 얼마나 자주 말하니 A 뭐? 니네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왜 겁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대신 생략 가능하죠 됐습니까? 말하다 동사가 참 많은데 tell은 사형식하고 그 다음에 뭐? 5-3의 A 형태로 주로 쓰인다고 안 했습니까?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사형식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라고 말하다 5-3의 A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그리고 여기에 문법적으로는 뭐가 와야 돼요? 질문을 바꿀까? 얘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at you love everyone in your family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근데 everyone in your family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He or she죠. 그쵸?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Everyone in your family is he or she입니까? 왜? Everyone in your family is 왜 he or she입니까? 에브리 북북스 머니 Every days죠, 그렇죠? 매일. 지금 하는 거 뭐야 지금? 수량 형용사죠. 어? 수량 형용사 문법이죠. Every book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 정리했어? Every 뒤에는 뭐가 온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라고도 얘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Every money가 되냐? 응?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그랬어.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every 이런 게 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것을 보는 것과 하는 것 아까 했던 문장이잖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영어로 말하고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내는 캐나다 사람들은 몽땅 다 어 아이스 하키 보는 거하고 하는 거 좋아한다는 문장 뭐였어? Everyone who I know loves 했죠. 네. 왜 love가 아니고 loves야? Ever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em은 문법적으로 them이 아니고 뭐가 와야 돼? That you love him or her가 와야 되겠죠? 왜? 얘는 everyone in your family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응?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것도 허용한다고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됐습니까?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 파악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디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디 하고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 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글이야, 이게? 어? 얼마나 자주 뽀뽀해 주냐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어? 얼마나 자주 뭐 하냐고 묻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 주냐고 얘기하고 있잖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대. 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첫 문장에 It i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everyone in your family, people around you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야? People around you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people in your family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 아, 내가 제일 중요한 모양이군요. 네. 니들 왜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 안 해? 사랑 안 하니까 이제 쌤. 어?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제일 임포턴트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everyone in your family가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죠. 어? 네가 그 너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주 얘기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도 똑바로 안 되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야? 뭐에 대한 Your love 다음에 전체 뭐 하나 주의해서 붙이라 했죠. For the people around you.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What? To show what?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 묻습니다. 얼마나 아주 너는 말하니? 누구한테? 니네 가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What? 무엇을? 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아주 너는 말하니? Whom? ODA 있는 everyone. 뭐를? 댄 you love whom? 됐습니까? 구경하러 오셨어요, 오늘? 왜 안 합니까? 왜 얘가 하고 나면 합니까? 너 앵무새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화 파트 끝났고요. 문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파트 오늘 끝낼 수 있겠죠? 남은 시간 몇 분이니까? 8분 남았으니까. 그렇죠? 8분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자, 각 단원마다 보통 두 개씩 주요 문법이 나오고 뭐 많으면 세 개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두 개씩 나오죠. 첫 번째 문법은 뭐? 지각동사. 학교에 늦게 가는 애죠. 그쵸? 그래서 be late for 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맞잖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다? Tell 목적어 to do, want 목적어 to do, ask 목적어 to do. 그래서 1번하고 2번 다 봤더니 소감이 뭐예요? 둘 다 결국 문법의 뿌리가 같아 달라.
1번 문법하고 2번 문법하고 문법의 뿌리가 같아 달라. 문법의 뿌리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뭘 하면서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배웠어? 5-3의 C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법, 이건 우리가 뭘 하면서 그래머 타파한테 배웠어? 5-3의 A죠. 그럼 B는 5-3의 B도 했던 것 같던데? 언제 했지? 저번이 언젠데? 7단원 주요 문법이었죠? 7단원 주요 문법은 5-3의 B하고 뭐 했어? 5-2 했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7단원, 8단원이 전부 다 5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5-1은요? 5-1은 벌써 했잖아. 몇 학년 때 했는데? 몇 학년 때 했어 이거? 또 블랙키 얘기해야 돼? 지금이요. 어? 1학년 때 했죠? 5-1이 뭐길래 대표적인 구조가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people call Blackie,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뭐 이런 거 했죠? 네. 했습니까? 그때 5-1 했고요. 이제 5-2도 하고 5-3에 A도 하고 5-3에 B도 하고 5-3에 C도 하네요. 됐습니까? 아유 이놈의 형식. 아우 형식이 싫어. 자, 지각동사는 몇 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몇, 모감이라 그래, 모감. 땡감이라 그러죠. 무슨 무슨 감이라 그러죠. 뭔 감이라 그래요. 오감이라 그러죠. So, five senses라고 그러죠. Five senses. Five senses.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을 five senses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다섯 가지 감각 기관과 관련된 건데, 근데 얘를 자꾸 이거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인가 들어본 적 있잖아, 여러분들. 어? 이거 언제 들어봤더라? 1학년 때 뭐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얘기했던 게 감각 동사라고 했고, 이거 몇 형식이야, 돈? 저 형식을 얼마나 빡세게 했는데, 아직도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인지도 모른다. 환장합니다, 진짜. 몇 형식? 그쵸? 뭐, 이거 이렇게 또 써줘야 돼? 이거 뭐. 보호란 얘기 또 해야 돼? 보호는 명사보호가 형용사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가 있다는 얘기 또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 어? 토익 토플 공부할 때도 내가 해줄까? 어? 감각동사라는 건 2형식 할 때 sounds good, taste good, you look happy 할 때 이거 happily 오면 안 된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sing happily.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감각동사였고요. 지금 지각동사라는 건 보고 듣고 피부로 촉각, 시각, 청각, 촉각 두 개 남았네. 후각, 미각, 됐습니까? 전부 다 각각각각 했죠. 됐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관련된 동사로서 뭐와 직결되어 있는 동사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기관들이죠. 인간이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문명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사람들끼리 협동하기 때문에 뭐 시각이 좀 부족하다든지 청각이 좀 마비됐다든지 후각이나 미각, 촉각이 마비되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독수리인데 시각을 잃었어. 그렇죠. 그만큼 이 감각기관은 뭐와 직결되어 있는 동사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들이. 그래서 이 중요한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들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싶었대. 그래서 그 특별 대우하는 게 바로 뭐다? 얘들이 사용됐을 때 목적어가 뭐뭐하 보다
라고 표현하든지. 여기 A라고 쓰는 게 계속 목적어죠. 목적어가 뭐뭐하, 보다 하든지,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목적어를 보다 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 가능한데, 그런데 꼭 따져야 될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요렇게 표현한다? 그게 무슨 뜻인데? 능동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데?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관계야? 이 행동을 당하는 관계야? 그렇다면 나는 엄마가 너를 때리는 걸 봤다 하고 똑같은 표현을 나는 봤죠? I saw my mom hit you 하든지 I saw my mom hitting you. 아, 우리 엄마가 널 때리면 안 되겠지. Your mom hit, I saw your mom hit you 하든지 I saw your mom hitting you 하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니네 엄마가 너 때리는 거 봤어. 그래서 기분 좋더라 야. 그래서 이것도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I saw your 또 친구 맞고 있는 엄마한테 맞고 있는 것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기죽기죽거리지 말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 근데 똑같은 표현을 목적어를 뭐로 바꾸고 싶어? 난 널 봤다 하고 싶어. 널 봤어. 어? 그러면 너를 봤으면 네가 때린 거야? 네가 맞은 거야? 맞은 거죠. 그럼 여기에 hit은 어떤 형태로 와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5-3의 C라고 하지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5-2죠. 맞죠? 그쵸. 얘는 5-2죠. 왜? 5-2가 뭔데? 5-2가 뭔지도 모른다 지금. 어? 5-2가 대표 다 지나간 건데 이거 도대체 몇 번 해야 돼 이거. 진짜 나 지금 콩쥐된 기분이야. 어? 뭐? 뭐라고? 아, 5-3에 A가 생각나? 5-2를 얘기하는데? 참 대단하다, 너도. 나 콩쥐된 기분이라니까? 어? 콩쥐된 기분. 왜 내가 지금 콩쥐된 기분이죠? 어? 내가 왜 콩쥐된 기분이죠? 저 팟쥐 엄마가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어? 놀러 가고 싶으면! 뭐 해놔! 그랬어, 나보고. 어? 그, 지금 우리가 연극한다. 그쵸, 니가 팟쥐 엄마? 얘가 팟쥐? 나는 콩쥐? 그럼 너는 무슨 배역이지? 어? 넌 밑빠진 독이죠. 어? 밑빠진 독 역할 좋아요? 언제까지 밑빠진 독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까? 어?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야 돼. 어이구야. 자, 니네 엄마가 때려요. 맞아요. 니네 엄마가 때립니까? 엄마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누가 뭐뭐하 보다 또는 뭐뭐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 이 형태가 가능하죠. 얘를 보고 얘 둘 중에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뭐뭐 하는 중인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나는 니네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을 봤다 하니까 당연히 동명사겠죠? 맞잖아. 나는 니네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을 봤다잖아 이거. 어? 뭐 때리다? hit. 때리는 것? hitting. 동명사 맞죠? 때리는 중인 것을 봤다. 때리는 것을 봤다. 동명사죠? 바로 따도록 얘기했죠. 이거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는 놈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동명사가 틀림없습니다
어 그래 한번 얘기 나 한번 들어보자. 너는 왜 이 동명사라고 생각하니? 보세요, 나는 봤다. 니네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 동명사 봤죠? 등신 새끼야. 언제까지 얘기할까? 또 몇 번 얘기할까? 여기 뭐가 생략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워드가 오는 두 가지 이유. 유어 맘은 안 망가려봤자 쉬고, 그 다음에 쏘가 과거 시제니까. 됐습니까? 너를 때리고 있는 중인 엄마를 봤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지각동사라는 문법에서 목적, 이게 A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금 유어 맘이 A 자리, 목적어 자리에 와있고,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하거나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봤다라는 현재 분사로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학생들이 자꾸 동명사라고 하는 애들, 니네 학교에도 틀림없이 빽빽 많아. 됐습니까? 걔들한테 제발 좀, 친구들한테 이거 동명사 아니니까 제발 좀 진정 좀 해. 이거 현재 분사야 라고 좀 가르쳐줘. 알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럼 구분해야 되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학년 때 몇 번 만난 적 있죠?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나머지와 다른 거 하나 고르라 하거나, 또는 본문에 있는 어떤 글에 있는 ing, 보기에 있는 ing 뭐 밑줄 걸어놓고 나머지 1, 2, 3, 4, 5에 전부 ing 밑줄 걸어놓고 얘랑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그거 뭐 하는 거야? ing 구분하라는 건 뭐야?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문제죠. 예, 현재 분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엄마를 때려? 네가 때리는 거야? 니가 때리는 거야? 니가 맞는 거죠? 그래서 힛에 몇 번째 써야 돼? 힛에 3단변시 힛, 힛, 힛인데 세 번째 녀석 썼죠? 여기 뭐가 생겼댈게? 자,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라고 외웠냐? 이거 뭐 플러스 뭐야? B 플러스 PP죠? B 플러스 PP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서 문법적으로 배웠죠? 그게 뭔데? 수동태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과거 분사.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 분사는 전부 다 뭐가 분사다? 동사가 형용사 대행의 분사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 쭉 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할 겁니다. 여기도 무조건 뭐 want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want a to do로 표현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해석하면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라 그러면 얘와 이 동작 간의 관계가 뭐일 때만 성립한다? 능동일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해석해보니까 얘가 이걸 한다라는 얘기면 마음 안심하고 want a to do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걸 당해야 되면요 다른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달 수학 공식처럼 아 지각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I, 아니면 ing 와야 돼 이리라 하니까, 그거에 그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을 틀리게 만들려면 수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겠죠. 시험 문제 PP 형태가 목적격 부호 자리에 와야 되는 시험 문제도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